여기는 지금 호두나무 화분인데요. 호두나무가 이제 단풍이 들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라늄 꽃에서 씨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씨앗을 그냥 여기다 뿌려놨더니 이렇게 제라늄 씨앗에서 이렇게 제라늄이 이렇게 났어요.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제라늄이 겨울을 못날것 같아서 이제 작은 화분에다 옮겨 심어 줄 거예요. 햇빛에다 놔뒀더니 이렇게 테두리가 예쁘게 생기는데 이 화분은 이제 밖에다 두는데 제라늄은 얼어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라늄들을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서 이제 분갈이 시킬 겁니다. 제라늄은 그냥 잘라서 심어도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애기 씨앗으로 키운 제라늄입니다. 오, 제라늄이 씨앗으로 이렇게 나는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여기는 두 송이에요. 두 뿌리에요. 두 뿌리. 이렇게 씨앗, 제라늄 씨앗으로 제가 이렇게 키웠어요. 씨앗을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더니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독립을 시켜줍니다. 씨앗으로 키운 제라늄 이렇게 독립하기. 짱 귀엽네요. 이렇게 제라늄은 그냥 잘라서 심어놔도 뿌리를 아무렇게나 꽂아놔도 뿌리 굉장히 잘 내려요. 이렇게 그대로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금방 자라서 계란으로 꽃도 금방 피워요. 피워버리고 이렇게 씨앗으로 키운 계란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금방 제라늄 화분 2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